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30일짜리죠. 땡큐. 맞니? 오빠, 노래 왜? 불러줘. 나목 별로 안 좋은데 괜찮아? 응, 그게 더 좋아. 오히려 좋아. 하루를 산다는 건넌 불어라 바람 내 눈물 보이지 않게. 오빠, 내 주변에 노래 또 잘하는 하나. 애들 너무 많아서. 또 하나. 성악한 남자를 좋아하잖아. 나 이상형이 성악곡도 부를 수 있는 남자야. 나네. 근데 오빠는 아니잖아. 또 하나. 쉿. 나 김혜김 씨야. 걔는 안동역시. 내일 아씨, 아니야. 다비치 안경 가서 안경 코좀 하나 달아와라. 네. 너가 나 눌러서 안경 코가 지금 사라졌다. 나 안경도 못 쓰는 상태가 돼버렸다. 안경 코좀 하나 해와라. 안 달아도 돼, 오빠. 또 하나. 나 김혜김 씨야. 두환이 아니야. 안동혁 씨 아니야. 오빠. 또 하나. 짜증나도. 왜? 그만 삐져라 이제. 오빠도 저 오늘 그래도 저 너한테 많이 표현했잖니. 했잖니, 이제. 어? 그랬어? 그럼. 그래, 맞아. 사람들 오해할 뻔했잖아. 우리 사귄 줄 알고. 아까. 아까 오해할 뻔했어, 오빠. 응. 뭐 뽀뽀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어이맹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허의 의미로 뽀뽀쪽. 수준. 입술에는 못 보타고. 3,300, 아니, 3,300, 아, 씨발, 닥쳐. 3,333개로 진짜 딥키스 가능. 하지 마, 너한테 안 좋다니까. 그래, 오빠 나 지켜주는 거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렇게 지켜주다가 진짜 저기 풀려갖고, 안전장치 풀려갖고 그냥 바로 그냥 그래, 그게 오늘이었어. 펴놓으면 어떻게 돼? 그게 오늘 뭘, 오빠였어. 뭘 오늘은 아까 내요? 거기 와인 먹을 때 오빠 둘다 살치살 섹시해서. 그거? 아니 그거 너무 이빨로, 섹시했어. 아 이빨로 딱 잡아갖고 이렇게 뜯은 거잖아. 미술 안다는데 뭐 이렇게 오바를 해? 근데 나 같은 애들한테 주작하네. 아 맞아 안 닿았어요. 맞아 입술 안 닿았어 여러분들. 닿을 리가 없지. 우리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이거든요. 아 우리 고기가 집은 닿은 줄 알았는데 얘 입술이었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닿아도 약간 요런데 요런데 툭 닿은 거지. 그 정도 아니야 여러분들. 설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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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빼빼로도 아니고 맞아 우리 설레 고기였어 고기. 맞아 우리 설렐 수가 없어요 맞아. 왜? 아니 밥도 카페 봐보자. 아이 아니 뭐 얼마나 저기 했다. 와뭐 근데 되게 우리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 우리 그럼 이거 되게 오늘부터 비즈니스야. 우리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관계. 거야, 형? 에? 우리 비즈니스 관계인데? 리아주와 삼촌이 그냥.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이미 카페에 시리즈별로 봐봐. 문자 나도 올라왔어. 보여줘.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같이 봐, 같이. 오빠 같이. 아 입술 안 닿았잖아 나도 같이 씨발 봐. 진짜 같이 봐, 같이 지랄 봐. 병들하네. 아니 아니 있어봐 내가 해줄게. 나도 같이 봐, 알았어 알았어 오빠. 알았어 알죠. 있어봐. 오빠, 나 얼마나 싫어, 이지로 존나 버그부해. 뭘왜또 있다 키운 그래. 바닥 들어봐. 들어와, 들어와. 봐봐 여러분들 보여줄게. 귀여워. 삼성동정 둘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둘이 사귀나요? 안 사겨요. 봐봐 고기 잡아서 이렇게 뜯은 거잖아. 맞아, 안 사귀어. 1도 안 사귀어. 맞아. 1도 안 사귀고, 1도 스킨십 하고 싶지 않고, 나도 보여줘, 봐. 그래 자 1도, 이거 이거 아, 맘배네. 1도, 1도. 안 봐봐. 닿았잖아. 네가 주둥 이렇게 내밀고 아, 나는 나, 씨. 이렇게 딱 저기 한 거라서 안 닿았잖아. 안 닿았잖아. 어이맹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죠. 그 밑에 그린 거에 캡처한 거 있죠? 안 닿았어. 이 밑에 글에 아니, 캡처한 게 보지 마, 있다고? 그냥. 안 좋았어.
코트에 푸신둥이 발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그치, 오빠 남녀 사이에 폭발할 수 있지. 신봉사냐? 이거요, 각도가 그런 거지 절대 키스한 거 아닙니다. 신훈이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오빠 할 수 있잖아. 여기서 아 하고 물어갖고 고기 뜯은 거야. 아니 근데 오빠 생각해봐.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우리 동네 주민이고 이 사이에 고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각도가 그래 보였던 거지. 이 사이에 고기가 있었어요. 그래. 근데 오빠 할 수 왜 뽀뽀도 못해 오빠는?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안 돼. 나 뽀뽀 좀 그래. 해봐요. 뽀뽀는 진짜 해봐요. 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오빠 앞으로 아닫게. 친구로서 우리 청라 프렌드로서. 너는 그러면은 안 오빠 동생 사이에 뽀뽀할 수 있어? 입술로? 안 해. 그러면은. 방송이니까 얘 오빠 동생 하면서 하자. 인정? 아 에바지 아니. 왜냐 앞으로 왜 어떻게, 배고프다고 어떻게. 왜 배고프다고 똥 주워 처먹을라 그래. 아니 진짜 이렇게... 네 남자랑 해. 진짜 네 남자가 돼줄게 이제. 좀만 기다려. 하지 말라고. 에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 지켜주려고 하는 거잖아 바보야. 알았어. 그러니까 왜 자꾸 손 여친 누구야? 나와 여친 미안해. 코트의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계야 그럼 방송만 키면 다른 남사친이랑도 뽀뽀할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너무 눈치 없는 얘기잖아 바보야. 채팅 숨지 말고 가운데 일로 와. 이거 너무 눈치 없는 얘기잖아. 얘기해봐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줘 봐봐. 내가 아까 다른 여자 꺼내고 했던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니까 얘기해봐봐. 너가 얘 질문에 대답도 해줘. 나 보고 대답하지 말고. 얘 질문에 대답해줘. 근데 이게 너무 바보 새끼. 남자친이랑 뽀뽀할 수 있나요? 닥쳐봐. 없나요? 너 닥쳐봐. 남자친이랑 얘가... 뽀뽀하네? 안 해, 안 하는데. 너 바보 새끼구나. 얘가 지금까지 전에 뭐 여자 이렇게 비교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보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나 진짜 짜증나. 커버해줄 필요가 없네, 너는.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너 짜증난다, 진짜. 그건 맞아. 근데 너가 여기 채팅에 이런 내용 있네. 저분 내가 필시 봤을 때 여자 10명 이상, 이성 10명 이상 만났을 거야. 야, 호감 없었으면 니 취한다고 잔다 했을 때 개꿀하고 집 갔어. 당연한 거지. 난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어. 나 사랑한다고? 날 왜 사랑하는지 얘기해봐봐.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었니? 내가 만든 거니? 아니면 그 마음은 너가 키워온 거니? 얘기해줘봐. 듣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존나 웃겨. 왜 웃겨? 사랑은 얘기해야 알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했어. 너가 왜 좋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어. 난 못 들었어. 얘기해줘. 듣지 마. 얘기해줘. 지금 안 좋아하니까 안 들어도 돼. 지금 안 좋아해? 응. 그래.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 코트는 확신이 필요하다. 코트의 푸순덕이님 발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눈치 없는 양반아 찌질한 질문 좀 하지마오. 살쪽이 어서 온나. 나도 지금까지 확신이 필요해. 신훈이님 별풍선 10개 근데 감사합니다. 너한테 확신을 항상 줬지. 주영이 잘한다. 항상 난 확신을 줬는데? 돌고 돌아 말해달래.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난 계속 똑같은 말밖에 못해. 오빠. 형 잠든 이후에 방송 내용을 형이 모르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주영게이도 답답하고 그냥 존나 답답하노. 방송을 봐라 그냥. 그래놓고 지나고 지가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아니었다. 존나 막 이러니까 나는 아 여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뭐. 여자친구 진짜 없어. 여자친구 진짜 없고 괜중 오빠 너 말하지 마. 난 그들을 배려하는 말이니까. 난 그들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싶어. 응. 오케이.
소프트 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마음도 이해간다. 형 그냥 있다. 주영이 가면 지금까지 주영이랑 합방한 거 다시 보기로 봐봐. 아니야. 이거 어떻게 끄니? 아, 이렇게 끄는 거. 아, 좀 이따가 가, 주영아. 아, 왜? 좀. 왜? 좀 이따 가라. 왜? 아, 이렇게 자꾸 막 마음 뜬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지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마음이 뜬 게 아니라 마음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존나 티나. 형 지금은 공개할 때가 아닌 것도 티 팍팍나. 근데 입에 먹을 것 좀 그만 쳐넣어줘. 좀 쉬어봐. 알았어. 그래, 아무튼 오빠한테 맞추려면 내가 그냥 집에 가는 게 낫지. 넌 지금 여기 있어봤자 계속 뭔가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 어이뱅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는 이러면서도 형 욕 안 먹었으면 하는 사람이야. 일로 와봐. 싫어. 진짜 뽀뽀할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생각.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확신이 필요하다잖아 형아. 아, 또 울어. 아, 진짜 울지 말라니까. 진짜니까 뭘 울어. 안 울어. 와, 또 우네. 아, 나 왜 울어? 아, 재수없어 진짜. 뭘 울어.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는 척하는 거지. 어, 나 우는 거 같네. 안 울어. 아이씨, 또 우네. 역겨 만지지 마. 왜 우니? 아이고, 울지 마, 주영아. 안 울어. 울지 마, 소녀여. 아, 만지지 마. 이러니까 존나 내가 막 울고 존나 눈물로 그런 거 같잖아. 안 울어. 울지 마. 응. 우는 게 아니라. 에이씨. 울면 진짜 눈물 빤다. 아, 그쵸. 그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해봐. 나는 오바마, 오빠의 스트레스. 오바마? 오이도스킨 그 많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빨리 밝히고 방송에서 애정행각 하고 싶대잖아. 아, 전혀 그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그냥 뭐냐면 오빠의 스트레스. 친구친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분이야. 나는 그냥 오빠 주영아 팬심으로. 그렇게 당해도 모르겠어? 어? 코트가 계속 좋아하는 이유 묻는 건 그렇게 들이대도 난 너 안 받아줘 이거잖아. 여러 추측들이 많은데. 뭐라고요? 뭐라고 한 번만 듣고 싶어. 뭐라고? 아니 몰라. 뭐라고? 야, 냅둬 냅둬. 어. 아무튼 그래. 아무튼 난 오빠가 스트레스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것뿐이야. 주영아. 왜 why? 넌 나한테 스트레스. 시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좋다. 그리고. 확실히 주영님도 코트 위에서 감추는 거 딱 보여요. 힘든 것도 보여요. 누난 그만 질질자고 형은 입에 쳐놓는 거 그만하면 극락. 다행이다. 넌 나의 불행과 행복이야. 뭐 5번이야? 왜 이래. 참 불행한 삶. 불행한 삶. 너는 나를 포기하게 만들잖아. 네가 떠나고 나면 누가 남아. 기다림은 항상 내 몫이었잖아. I'm falling in love, but I don't need you, my baby. I always need your 옆에 있고 싶어도 안 돼. 날 불행하게 만드는 네가 참 좋아. 날 불행하게 만드는 네가 최고야. 예. 네가 없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네가 없는 게. 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뭐노? 시28 이걸 왜 8시간 동안 쳐보고 있어? 헐 8시간? 개쩐다. 나도 8시간 말이지. 나 안 울어.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새끼들 뭐하는 거냐 대체. 근데 나 안 울어. 눈물 안 나는데? 왜? 쯔코미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냐 얘들. 노래 같이 부른 것 뿐이야. 진짜 귀엽게 생겼네. 나도 오빠 보면서 귀여워. 너 여기 볼에다가 그 뭐 해바라기씨 같은 거 저장해놓고 다니니? 그런 거 아니지? 넌? 오이도 스캔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티즈는 이웃나는데 아닌 척 철판 깔고 연애질 한 후. 아니야. 누구세요?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스탠스 정하고 가자. 오, 난 솔직한 스탠스. 살총님 별풍선 아니. 10개 감사합니다. 별거 없었네요. 사랑 얘기 중이었네. 제주도 26일 날 가서 1박 2일 할지 2박 3일 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를 가서 결정을 할게요. 예. 네. 사람은 원래 좀 오래 봐야 돼요. 네. 근데 제주도를 왜 일찍 안 가고 그렇게 늦게 가? 어, 이번 주 갈래 그러면? 돌아왔지? 아. 아? 태풍 있어. 신우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결전의 날이다. 아, 근데 뭐 중요하지 않아. 이번 주 가자. 어차피 상관없어. 태풍 오면 어떡해?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어, 제주도? 10개 감사합니다. 지나갔을 걸 이미? 그런 사람이 이번 보고 꽃다발 줘서요. 어? 아, 진짜 태풍 비껴 갔어요? 아, 이번이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청자 현반응 뭔지 알 것 같다. 웹툰이나 드라마 같은 장면 질질 끌 때 열받는 그런 비슷한 거인가 보다. 기윽기윽. 아, 그래요? 아, 이번 주에 가자 그러면. 제구받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안 돼, 감사합니다. 나 저기 가야 돼. 나 대구 가야 돼. 거 18 제주도에선 강 공개해라. 그 18일이잖아 어차피. 18일 나도 콘텐츠 있어. 그거 지나고 19일부터 가던가. 지금 갈래? 제주도? 싫어. 나도 싫어. 이지라는 거 싫어. 아니요. 하지마, 하지마. 참 불행한 삶. 불행한 삶. 오빠, 나 그 생일 때 그거 불러줘. 그 축하해. 너는 나를 오빠 축하해 불러줘. 만들잖아. 오빠, 오반 축하해 불러줘. 내 생일 때. 네가 어디론가 떠나면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이거 불러줘. 시작 한마디만.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치코미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청자 음악단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미안해요.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아니 이걸 마이너 말고 마이너 먹어요. 메이저로. Happy birthday to you 이걸. Happy birthday to you. 나는 나나도 돼. 몰라 그 노래. 내 생일 때 내년에 불렀죠? 싫어. 내년까지 생까지 말자 오빠. 생까지 말자. 아하. 자두 앞에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어서 헤어지지 않으면 생각비로 높잖아. 우리 안 사귀니까 어차피 오빠. 배프하자 우리. 이미 늦었어. 그럼 왜 늦었어? 왜 늦었어? 사귀거나 생까거나야. 심쿠찜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오빠 주영님 진짜 만날 거야? 나 마음 정리 좀 하게 딱 말해줘. 어? 누구야? 어, 존나, 아, 뭐야, 이게 존나. 아이, 저 새끼는 누군지 모르네. 아, 이거 존나, 킹받아, 이거. 왜?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솔로 탈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방금 진짜. 코트F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암무소에서 안 보이면 끝난 걸로 알게요. 아, 이제 오히려 보일수록 끝날 수도 있어. 응? 이 사람은 그렇게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Happy birthday to you. 난 놓질 않아 근데 왜 이리 잘하기 힘든 걸까. Happy birthday to you. 그댄 내 사랑인데 이제는 너를 사랑하고파. 가사가 약간 그거네. 비밀 연애하는데. 맞아. 아주 그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오반이 원래 비밀연애 했다가 이제 오픈했거든. 근데 그동안 여자친구를 위해 노래를 다 써놨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냈던 노래가 알고 보니 여자친구를 위한 노래였더라고. 사람들 다 몰랐어.
내용이 비밀연애인데 약간 그런 거더라고. 이사 뭐 5반의 여자친구분이 뭐 연기자야? 그건 아니야. 그냥 깠어 이미 입에. 이제 그래? 결혼한대. 결혼 준비 중이야. 그래?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힌트 확인. 이거나? 너희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숨쉴 때마다 시발. 주영계의 머리 들썩이는 거 개웃기네. 미안. 잠깐만, 엑츠 살총님 나왔어. 별풍선 10개 아니, 안 나왔어. 감사합니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거대 원숭이 같네. 엑츠 나왔어, 얘. 얘들아, 얘 엑츠 나왔어. 안 오빠. 나왔어.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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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오빠. 아, 그거 좀 찡찡거리지 좀 그럼 마라. 우리 그럼 은한매 하자. 인정. 걸어. 은한매 마지막이야. 은한매. 자신 없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마. 은하매의 마지막 거야. 자신 없으면서 그런 거 하지 내 말라니까. 은하매 다른 오빠야들이랑 마찬가지로 갈게, 오케이. 생각해. 그만해라. 응? 이거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말했지. 기회야, 진짜로. 사귀거나 쌩까거나 둘중 하나라니까. 그래, 라라벤자님님 별풍선 10개 그럼 말해. 감사합니다. 뭘?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참 마마프노 주영스트 사랑은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해야 하는 사랑 같다. 그래서 뭔가 불안정하노. 왜 그래? 왜또 울어? 아니지. 뭐가 웃긴데? 말해봐봐. 왜 그래? 어? 뭐 왜? 왜 뭐라 그랬는데? 어? 왜 이래? 왜? 아니 그 뭔데 말도 여러분들? 웃겨서 씨그 왜 그래? 지구박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마음 주영아 제주도 여행까지만 참아줘 그때 공개하자. 너무 웃겨가지고 아 웃겨. 응? 심부찜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네네. 선택권은 코트에게 있는 게 너무 마음 아프긴 해, 주영님 입장에서. 아이씨 뭘 선택해. 나한테 있어 이씨. 이 얼굴이 존나 웃겨서 그렇지 뭐. 오이도 스캔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미 사귀는 중인데 자기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면 복수할 만하지, 키우키. 뭐래? 또 오네. 안 아, 오이씨. 울지 안 말라고. 오이씨. 안 울지 웃기다고. 마, 저안 울지 말고. 웃기다고, 씨. 울지 웃겨. 마. 스스로 나. 울지 말아봐. 안 운다고. 아, 울지 눈물 나오는데 말라고. 왜 닦고, 씨. 장, 얘왜 눈물 이래? 흘렀잖아, 이거. 염분 있잖아, 짜잖아. 이 얼굴도 왜 수, 아이씨! 우냐고. 이 얼굴도 수치처럼 따가워, 이 아, 뭐, 왜 새끼야. 자꾸 슬픈 사람처럼 왜 그래?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냥 울면 이제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탁 스티븐 아니, 시갈 마냥 그냥 아니, 목. 안 온다고, 니 때문에, 씨. 안 온다고. 울 이야기가 없다고, 이씨, 씨바새끼야, 진짜. 어쩌면 목소리고, 나가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응. 너는 존나 깬다. 욕 그만해라. 네.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좀 멋있네. 코트 형이 울지 말라니깐 울 것 같을 때마다 웃는 척 하고 있네. 나 완 울 것 같은 적 없었어. 한 번도 운 적 없는데. 아, 어? 나 운 적 없어.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형 속 괜찮음? 괜찮아요? 심쿠찜쿵님 아... 별풍선 왜? 10개 감사합니다. 왜 킹받아? 주영아 넌 코트랑 사귀면 매일매일 울게 될 거다. 내가 매일 나는 나 안 안 슬픈데. 한 번만 만나자. 엥? 나 안 슬픈데. 정말 코빡이들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둘은 현실에선 절대 만날 수 없어. 코트 저 새끼 평소에 남자는 매력이다 매력이다 하는데 정도껏이지. 시청자들은 다 진결이었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하는데 나 솔직히 주영스타가 내 친구였으면 죽어서라도 뜯어 말렸어. 어,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말할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나한테? 내가 뭐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나 보네. 내가 가지고 노는 건데? 그런 거 나 아닌가? 여우야, 나 여우야 얘들아. 나한테 쪽지 단 하나도 안 왔어. 그냥 카페 이런 글이 올라왔을 뿐이야. 난 여우야. 너 왜 이렇게 못 소리냐? 딱 봐도 둘이 사귀는데 댓글에 이러네. 100kg가 넘어가면 안 좋은 게 이렇게 뱃살이 나. 이렇게 옷 위로. 아, 옷이 위 자꾸 위로 올라가. 왜 그래? 덮어주면 되지. 덮으면 되지. 어. 예민해. 코트 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칭 여우트 그냥 곰. 나 왜 이렇게 귀여워? 진짜 귀엽다 나. 귀여워 맞아. 귀엽다. 이렇게 진짜? 바로 해줄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해장을 하던가 좀 둘 다 자던가 해야 하지 않아? 인정. 자고 일어나서 해장하자. 시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랄 좀. 주영아. 응. 자고 일어나서 해장하자. 이거 너희 랭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죽어서라도 말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나사 하나 아니야. 빠진 것 같은데. 응? 가지 마. 왜? 가지 말라니까. 왜? 나 집에 가지. 아, 왜 또 가? 주영아, 내가 너한테 회장국까지 먹이고 싶은데. 너무 너무 귀여워서 발로 밟아 터뜨리고 싶어요.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팔콘 펀치 마렵다. 그리고 이러고 방종하면 100% 우리 둘이 뭐 따로 저기 만나는 줄 알아. 코트 F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런 남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참고 있노? 나였음 와랄랄했다. 그게 맞지. 내 편이다. 맞아 맞아. 그것이 정답이지. 어떻게 참아? 이걸 참아? 이건 못 참지. 그 저기 보면은 반팔도 있고 심쿠찜뽕님 별풍선 10개 큰 감사합니다. 박시한 옷도 있고 다 있거든. 주영아 어. 남자가 가지 말라면 좀 가지 마라. 이럴 때 말 들으면 점수 따는 거야. 그래. 입고 싶은 거 입어. 어? 어? 왜 그래 또 표정이? 응? 왜 자꾸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해? 아니야. 어, 그러지 말고 편하게 잠방하고 내일 진짜 맛있는 해장국 바이크 타고 먹으러 가자. 어때? 어때? 빨리. 그래, 알았어. 표정 진짜 안 좋네.
걱정하는 거 있니? 아니, 왜?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아, 근데 어떡하냐, 여러분? 어, 뭐야? 양말 제가 신던 건가? 왜 침대 맡에서 안... 주영아! 주영아! 이 양말 네 거야? 이거 애기 양말이잖아, 완전히. 너 봐봐, 일로 와봐봐. 왜 맨발이야? 나? 너 양말 여기 있다. 어, 양말. 아, 양말 벗었어? 아, 양말 여기 있다. 아, 이거 네 거야? 아, 아. 아, 여기 위에다 벗으면 어떡해. 벗을래. 아, 진짜 갔다 와, 갔다 와. 아, 양말을 왜 신어? 왜 신어? 침대에 양말 신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진짜 침대 안 올라갈 건데. 어디 가? 응? 왜? 또 집에 간다고 해라. 에바야. 웬? 또 집에 간다고? 왜? 심쿠찜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코토 오빠 여자로서 봤을 땐 확신을 줘야 해요. 지금 혼자 계속 들이대는 게 너무 비참한 듯 느끼는 것 같아요. 너희 집 가자. 아, 너희 집 가자. 아니.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하나의 방송이라 생각하고 잠방 때려줘. 그래, 지금까지 하나의 방송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지. 그잖아. 아, 진짜 빌어내 여주인공들이 그만해. 어, 지랄.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귄다 하고 잠방 때리자. 아, 그건 에바지. 가지고 노는 건데, 그건. 너무 자기가 스스로 막 불쌍해지려고 하고 있고, 약간 좀 뭔가 계속 그러고 있어. 이게 유쾌하게 얘기 안 되나? 나는 좀 나한테 또 지랄하는 얘기하니까. 아, 근데 좀 저기 뭐야, 그만, 그만 이러고 그랬으면 좋겠어. 코트 오빠 그런 말은 안 좋아요. 여자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확신이 들게 잡아줘요. 호트에프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니플 패치엔 노? 꼭 귀 하나도 없네. 아쉽게. 아, 진짜 사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귀는 게 아니라서 확신을 주라고? 내가 여기서 확신 주는 방법은 뽀뽀하는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에바지. 주영아! 주영아! 너 뭐해 주방에서? 주방에서 뭐해? 주방에서 뭐해? 주영아, 주방에서 뭐하니? 주방에서 뭐해? 주영아, 주영아, 왜 가 있어? 왜 그래? 뭐해? 코트F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잘 갈잖아. 챙긴다고? 뭘 챙겨? 응? 뭐라고?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저러는 이유는 형이 제주도 전까지 생각해보고 형의 결정에 따라 사귈지 안 사귈지가 정이 된다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주영이 지금 너무 과몰입했어 방송에. 이제 내가 그만하라고 얘기했어. 그만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나? 이게 나? 심쿠찜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어차피 저래도 술 깨면 형한테 다시 매달려. 키우키우 걱정 마. 어, 우리 집이야. 이게 더 좋아?
이기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동네. 파티마 아저씨는 좀 아니지. 파티마 아저씨한테 실례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찐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든 간에 좀 일어나서 얘기해라. 슈퍼들 지녀나. 아, 나 누울래. 바로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차라리 각자 집에서 자고 낮에 만나서 해장하고 바이크 타는 건 어때? 혼자 자기 싫다. 옆에 누가 있으면 좋지. 집이 비어서 그런지 더 외롭더라고. 그레이 심가지님 별풍선 100개 가지, 감사합니다. 근데 호대형 부탁 하나 있는데. 부탁 뭐야? 100개? 부탁 뭐야? 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혼자 먹었노? 가서 거두는 건 어때형? 찐뿌찐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진짜 여자랄로서 딱 말할 게 미련 없이 집잘 가라 하고 카톡으로 나 네가 너무 좋아져 한마디면 끝남. 내 다음 모솔하다. 아. 내 다음 모솔하다. 오빠 저 헤이 구글한테 꺼달라. 그레이 쉰가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퀵뷰 구글 좀. 주영아. 엉덩이 때. 주영아. 주영아 고마워. 응? 오늘 너무 고마웠어. 미안하지. 말 걸지 마. 그만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그레이 쉰가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퀵뷰 좀. 퀵뷰 달라고? 아, 그게 부탁이었어? 아이씨. 족스 족스 터콜.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기야 왜 칭얼거려 해봐. 줄게. 그레이 쉰가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퀵뷰 좀 줘. 줄게 줄게. 먹어라.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도. 아이 그만 줄래.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약간 그런 느낌 든다. 앵뮤아 우리는 전적으로 앵뮤아 편이야 해. 수학여행 와가지고 썸녀랑 등 돌리고 이렇게 얘기한 듯한 느낌?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10개 아, 감사합니다. 아 맞다. 남는 후숙이 안 되지. 아무튼 나는 그때 남자가 없었어가지고. 그레이 쉰가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깐 300개 쏘니까 한 달치 주던데 나네 일주일치야. 한 달 줄게. 한 달 잠깐만. 그레이야 미안해. 오빠. 일주일 준 줄 알았어. 한 달 준 줄 알았어. 그냥 즐기러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좀 줘 싸가지 없는 돼지야. 줄게 줄게. 난 싸가지 없는 돼지야. 주영아 얘기해. 오빠 원래 그레이 쉰가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까 그 전에 사랑해 너 진짜 잘생겼어. 거의 연보성급. 가려고 하기 전에 뭐 말을 했어?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고? 아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방송 떠나서 얘기해도 될까? 현장에서 끌게 잠깐 그러면.
구라가 아니라. 야, 근데 집에 누가 자꾸 불을 껐다 켰다 이 지랄하고. 네, 그래서 냉장고 불 소리, 그러니까 냉장고 그거 소리야. 그 약간 전기 나갔다 들어왔다 소리. 아니, 똑딱똑딱 거리는 아니, 소리가 아니, 저기서 저, 났었어. 아, 쫄비 새끼 안, 저 안 좋아하지. 너, 이씨, 한 번만 더 이 새끼 저 새끼 찾아봐. 내가 너한테 욕하는 거 봤어? 네, 오빠. 욕하지 마. 네. 오빠. 응? 왜?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아니야. 왜 그래?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이제. 나 주며들었어. 아니야, 오빠, 아니야, 너 착각이야. 진짜로, 전에는 몰랐어. 그냥 방송하고, 그냥 그런 거였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좀, 너무 피곤해갖고 누워서 잠깐 눈만 붙이려고 했는데, 잠을 자버렸는데, 그 사이에 술 먹으면서 우리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별풍선 만 개도 받아주고 또 맛있는 요리 해주고 또 그리고 솔직히 나도 뽀뽀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나도 뽀뽀하고 싶지, 키스 받고 싶지, 안고 싶지. 근데 방송 켜놓고 그렇게 했는데 난 좀 더 신중하고 싶다 이거지. 더 알아가고 더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면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아껴 놓는 거야. 알겠어. 이게 내 마음이야. 처음으로 진지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청자들이 채팅창 보니까 이게 똥 냄새야. 이게 똥내야. 진짜 너무 싫다. 징그럽다. 봐봐. 내가 진정,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런 얘기 진정성 있게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내가 미친놈이 돼. 병신이 돼. 근데 나 나 이거 듣고 되게 좋았다. 아, 너가 좋았어? 그래서 아, 그럼 네가 좋았으면 됐다. 자존심 상해. 그래서 나 지금 모른 척 하는 중. 안 울어 얘들아. 우는 거 같은데? 아니, 목이 쉬어가지고 그런 거야. 막이 잠겼어. 아. 나 안 울어.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좀 우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 씨발 안 울어 이씨. 짜증나게 이러는. 아, 근데 진짜 야, 맨날. 야, 너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아. 아, 근데 나는 좀 유쾌하고 싶어. 나 유쾌해 이씨. 안 눈물 안 나니까 이씨. 아, 근데 맨날 울고 이러면 진짜 나도 너한테 물들 거 같아. 울리지 말던가. 우울하고 슬픈 마음. 울리지 말던가. 내가 울렸어? 처음부터 말해 그러면? 뭐? 야. 응? 야? 아, 너 울은 거 아니야. 아! 뭐 했어? 오빠. 나는 난 사랑하는 사람 야라고 부르는 거 제일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 야라고 부를 리 없어, 오빠. 그럼 누구한테 한 거야? 이 사람들 야 이렇게 한 거. 오빠. 나 안아줘, 일로. 안해, 안돼, 안돼, 아, 안돼, 하지 마, 하지 마. 에바야. 왜? 아, 진짜. 아, 그, 안으면 딱딱해져.
내 마음이. 괜찮아.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오빠, 어차피 방송 꽃을... 켜져 있잖아. 아, 좀, 진짜, 나, 진짜, 나도 참는 거야. 왜 화를 내? 나도 남자야. 나 진짜 테스토스테론이 얼마나 내 몸 안에 흐르는 줄 알아? 아니야, 그것도 딱딱해진다고. 아, 제가 지금 등을 돌리라고. 등 돌리고, 고개 돌리고, 뒤통수 보고, 이렇게 자야지. 나, 딱딱해진다니까. 아야, 아야, 안 돼, 안 돼, 진짜. 너 진짜 롯데타워 보고 싶, 너 진짜 여기서, 이 방에서 나갈 때너 진짜 사족보행하고 싶어서 그러냐? 응. 안 돼. 큰일 나, 너. 그럼 나중에 진짜 만약에 사귀면 하자. 아야, 아야, 해봐, 해봐, 해봐. 아, 왜 목덜미 냄새 맡고, 진짜 얘 미쳤나봐. 아, 진짜. 그냥 강아지 그 자체네. 에휴. 아, 왜 그래? 좋은 냄새 나? 오빠, 좋은 냄새 나. 뭐야? 아, 나 원래 좋은 냄새 많이 나. 어, 애기 냄새 나. 하지 마. 헐. 하지 마, 주영아. 아, 하지 마. 아, 왜 그래? 아, 얘 미쳤나봐, 진짜. 간지러워. 아, 하지 마. 어. 기회 줄게. 기회? 돌아. 맞아. 나 안 하지, 오빠. 안 돼. 아, 하지 마. 아, 에바야. 너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아, 이러면 내가 욕먹어. 너가 채통을 지키라고. 어? 너 진짜 나 딱딱해진다. 나 채통 지키려면 나 집에 가야 돼, 지금. 나? 가면?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게 맞지. 채통 지키면 애초에 집에 아니, 집에 얘기하다가 그러고 자자. 제발. 나 진짜 방종한다고 그러면. 근데 맞잖아. 내 세통 시키면 집이 집에 가야죠. 뭔 계속. 어, 해봐, 해봐, 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가지 마. 아, 가지 말라니까. 왜, 왜? 하, 진짜. 대화하자고, 대화. 얘기 좀 대화 하자, 해봐. 진짜. 해봐. 질문해봐.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고. 아까 제발 등 돌려, 지영아. 너 근데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응. 원래 성욕이 쎄? 나 원래 별명이 성욕이 없다고 약간 별명이 있어. 아, 근데 이게 그래? 왜 성욕이랑 상관이 있어? 이게 짜증나. 하, 나 진짜. 아니 성욕이 있으니까 자꾸 내 목덜미 냄새 맡고 그냥 남자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 냄새 그냥 코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냥 어? 흐뭇하게 웃으면서 막 겨드랑이 그때 파고들고 내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좋냐 이거지 내 말은.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성욕이 세고 성욕이 약하고 하는 거는. 얘기해. 왜 어디 가? 아 왜 그래 또? 너 오빠. 어? 진짜 오빠가 날 조금이라도 좋아한다면 이런 말 안 할 것 같잖아. 너 진짜 한 번만 더 삐지면 나 씨발 방송 집어던진다. 나 진짜 개 짜증낼 거야. 어, 그래도 돼. 안 돼. 내 이미지 좋대. 하지 마. 나도 지금 참. 나 지금까지 오빠 지켜준 거야. 뭘 지켜줘? 오빠가 나한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 그랬니? 고마워. 어. 안아주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저 안으면 딱딱해져요. 아니. 오빠 이미지 좋아지자고 나를 너 내가, 진짜 너 이미지, 감당되니? 아니 내가 나쁜 이미지가 돼도 되는 들어와. 거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알아 장난이야. 알았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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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해. 아 아니, 집에 가지 말라고. 아 왜 또 집에 가려 그래 또. 아 아 진짜 주영아 아, 제발 집에 가지 말고 아 좀 대화 좀 하자 진짜. 아니 진짜로 대화를 못하게 한 건 오빠 이 사람 다 알아 오빠 빼고. 미치겠다 진짜. 미안해. 와 나 진짜 나는 방송 나 7년 방송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 내가 오빠. 아니 그니까 너가 안아달라고 하고 막 자꾸 뭐 저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대화하자니까. 알겠어. 아니 누워봐봐. 알았어.
어? 어디가 어디가? 어? 아니 뭐 그런 애들을 불러. 아. 야. 말 심했다. 아니 뭐 하냐고. 아, 나 진짜. 어디가? 왜? 어디가? 나 화장해 갔다. 어, 갔다가. 천천히 좀 킬게요. 아, 주영이 안 갔으면 좋겠어. 해장국 딱 먹이고 그러고 집에 보내려고. 솔직히 잠도 안 오고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랑도 놀고 그런 게 좋잖아. 오늘은 좀 싫네요, 형님이. 왜 그러니, 넌 또. 왜? 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말을 좀 이쁘게 하던가. 족같이 계속하면서 집은 가지 말래. 족같이 했어, 내가 말을?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침 8시 채팅창 화력 실화냐, 키우키우키우키우. 어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이 전에 진심을 보여달라며 키윽키윽 보여주면 원래 이런 애냐고 묻는 게 맞아? 우또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집에 보내, 이기적인 새끼야.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구엔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돼지 쌍년, 너 오늘 왜 이렇게 꼴보기 실려 뒤질래?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들 존나 킹받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내 마음 시킨 대로 할게 그러면. 10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아달라는데 원래 성욕이 많아? 이딴 말은 왜 하는 거야? 왜 자꾸 싸녀자로 보이게 만들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아 자꾸 장난치려 그런다.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람이 싫다. 아 진짜 내 마음이 진짜 시킨 대로 할게. 신우니님 별풍선 10개 미안. 감사합니다. 주영이를 로 만들잖아.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안아줘라. 잭주를 하잔 것도 아닌데. 코트의 풋구땡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격양 존버 안 할란다. 이 형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런 씨발 그만해. 알았으니까 이 방구석 걱정은 이 비용신 이 개새끼들아 그만 좀 해. 이 씨발 이 미친 로맨스에 정신 나가버린 새끼들아. 나는 그냥 나야. 뭐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었는데 이만 자러 갑니다. 도돌이표 지겹네요. 죄송해요. 잘할게요. 미안합니다. 이제 정신 차릴게요. 사나몬 형님 죄송해요. 10개 감사합니다. 좋아서 스킨십 하는 게 성욕들 입질 상황이냐? 아 알았어 미안해.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이제 저기 안 할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미 사귀고 있다에 왼쪽 황건다 키우키우키우. 알았어 미안해. 이기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람 자존심 뭉개는 말 좀 그만해. 아 미안해. 코트F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없어. 곽정은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 필요한 거 하나 있지. 뭐? 너. 널 사랑하나 봐. 라멘장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빠졌어. 형 보면 레드필이 뭔지 알파메일이 뭔지 공부가 될 만큼 확 보이는데 아까 주영스트 술 먹방하면서 싸녀자로 보이는 게 제일 싫다고 말했는데 형은 주영스트 싸녀자로 만드는 것 같음. 너 블랙할게. 살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은 방송에 미친놈 같아 키우키우키우. 블랙한다 병신 새끼야. 왜? 미친 새끼가 말 너무 심하게 하네. 뭐였어?
내가 너한테 아까 주영아 너 원래 성욕이 이렇게 세라고 한 건데 나는 포옹 그러니까 나는 좀 그래 나는 그 그러니까 포옹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야릇한 분위기로 올라가면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뽀뽀도 쉽사리 못 하겠어 많이 참는 거거든 여자의 메커니즘이랑 남자의 메커니즘 좀 달라 근데 내가 거기다 너한테 너 원래 뭐 성욕이 이렇게 세냐 이렇게 했던 거는 너무 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분 나쁠 것 같고 보는 사람들도 좀 불쾌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아니, 난 괜찮아. 이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오빠가 내가 안 갔으면 좋겠는 건 맞잖아. 맞지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채팅 좀 그만 봐 미안, 근데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하자 어때? 그 순간 그럼 가야지. 응? 그럼 가야지. 아니 그건 응. 아니지 좀 아이고 차려. 이제 알겠어 둘만 있는 것처럼 할게 나는 근데 주영아 네가 저쪽으로 가. 아 이제 네가 일로 온다고? 왜 채팅 안 보여서 좀 그랬어? 아니, 원래 여자가 안쪽으로 와야지. 아 그런 거야? 아우 나도 36인데 오늘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다 아, 이지라, 이지라. 응? 순진한 척 재수 없어. 일로 와. 안 와, 일로 와. 어? 안 와. 안 하라고? 빨리. 좋아. 아 어떻게 안 와? 아니 얘기하자 누구 여친 안 듯이 안 와, 빨리. 빨리! 돌아. 그러면 잠깐만 왜? 허락 받고 와야 돼?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나 지금 아니 나좀 속이 이상해 아, 모르겠어 미안해 나 아팠어. 아 미안해 뭐. 냄새 맡지 말고 오빠, 응? 무슨 냄새 나는 줄 알아? 무슨 냄새? 떡꼬치, 떡꼬치. 떡꼬치 냄새나? 오빠, 돌아, 빨리. 어, 어. 안 와. 아니 조금 중화시키자 아하, 빨리. 하나, 둘. 알았어 오빠가 너무 똑같이 생겼네, 인정. 면상 똑같이 생긴 거 인정? 빨리 봐봐. 면상 똑같은 거 인정, 오빠? 응 내가 팔 내리고 일로 안아줘. 아 하지마 왜? 어차피 자고 있는 한다며, 일로 아야 진짜 예반데 예반데 진짜로 괜찮아. 어차피 아 진짜 예반데 응, 이거 괜찮아. 괜찮, 괜찮. 이거 진짜 에바 같은데 괜찮아. 이미 예뻐. 이미 네가 벌인 일이 다 예뻐요. 네가 뭐 누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좀 역겨워 이미 넌다 역겨워서 괜찮아. 귀여워. 오빠, 응? 미숫가루 먹을래? 아니 유치원이 미숫가루 먹고 입어. 나 아까 오빠 많이 취했더라. 응? 아까 많이 취했더라. 나? 응. 안 취했었어. 응. 응. 숨소리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관성이 똑같이 생겼어? 나 불편해, 근데 안고 있는 거. 알았어, 꺼져봐. 나 안아줘. 어? 난 그게 편해. 내 800에 이용한다는 거야? 들어와, 빨리. 아. 나 이게 편해. 그럼 고개만 쫄로 돌려. 왜? 아니, 진짜, 오지 마, 오지 마. 왜? 어, 허벅지 밑.
아 저기 봐. 아 절로 가. 저쪽 봐. 네, 이쁘는데. 어허. 아 진짜로 딱딱해질라 그래. 알았어. 도로로로로. 그냥 즐기려 형님께서 100분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헐. 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점. 야. 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여친한테 이해해달라 해. 헐. 여자친구 없다고 했지, 내가. 넹. 오빠. 오빠 그 노래 알아? 뭐? 겨울을 건, 아, 그게 뭐라고. 몰라. 겨울을 걷는다. 아,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노래 한 곡만 해줘. 아, 영양가 없는 얘기 좀 그만하자. 이제 내가 네 하잔 대로 다 했잖아. 이제 너는 저기 봐. 내가 뒤에서 얘기해 줄게. 나도 목덜미에다 얘기해 줄게. 아니, 노래 그 리액션 해달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지랄인지 짜증나게. 아니, 노래 얘기 좀 그만해. 하루를 산다는 건 씨발. 불어라 바람 내 내 눈물 눈물 보이지 보이지 않게 않게. 나한테 말해 좀 화를 도와놔 넣어줄 텐데. 도와놔 아니 난 채팅창에 크크크가 올라온 게 제일 재밌는 것 미안하지 마. 그 가사가 틀렸어. 같아 거슬려. 사나이 눈물이야. 아저씨. 응? 이제 오늘이 우리 마지막 만나는 날이잖아요. 왜? 아, 제주도까지구나. 응. 어색하면 안 되니까. 진짜 아저씨 되게 나빴어요. 알죠? 너랑 나랑 6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애기가 되려고 막 가슴 발악을 하니? 싫어.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오빠가 되게 나쁜 말, 나한테 상처 많이 줬으니까. 아저씨란 말 뭔가 되게 흥분된다. 나 내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오빠가 나이가 많아. 아, 진짜? 응. 난한 번도 그네살 이상 사귀어본 적 없어. 동안이긴 해, 얘가. 맞아. 맞아. 마주친 사람 중. 아까 근데 오빠도 그렇게 맞잖아, 그치? 근데 채팅창 보니까 네가 자꾸 떡밥을 이상하게 주네. 내가? 내가 만났던 남자 중에라는 그 워딩 자체가 이 사람들은 또 갑자기 코난보디 빙의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만난다고? 만났다고? 아,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미팅, 눈깔로 본 남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오빠도 마찬가지. 아까 오빠가 그랬어. 내가 만난 여자 중에 뭐 요리를 제일 잘한다. 이렇게 똑같이 말했어. 내가 봤던 애들 중이라고 그랬잖아. 만난과 봤던은 조금 달라. 진짜 안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 나중에 만약에 진짜 뒷결하고 있는 게 밝혀지면 진짜 기만한 거지만 진짜 안 사귀잖아. 어? 너 이거 즐기네 보니까 아니, 나 아, 방송 스트레스 존나 받는데. 맞아. 오케이, 나도 스트레스 너무 받아. 맞아. 너 방송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너 즐기잖아 솔직한 말로. 오빠 진지한 게 웃겨가지고. 진지한 게 웃겨가지고. 그러네. 아, 맞네. 아, 내가 말실수를 했네. 맞네. 그래.
아 진짜 내가 그랬어 아까? 내가 그랬구나. 제가 그랬어요 아까? 내가 잘못한 거야 지금? 내가 봤던 이랬어? 난 내가 만난이라고 했고 얘는 봤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잔방할 때 그냥 뭐 동료 BJ들끼리 뭐 이렇게 뭐 포옹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도 막 수줍어 하는 척하는 연기하는 건 왜냐면 나도 나이 36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제 내 아우라나 내 왔구나 내 모든 이런 그 부분들이 막 진짜 진지하게 눈 뜨면서 막 이러면 진짜 존나 퇴폐적으로 막 정말 더러워 보이고 내가 이미지 관리한다는 건 아닌데 나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존나 역겨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로맨스가 통하는 왁구였으면은 이미 키스 받고 진짜 이미 뭐할거다 했죠. 나여서 지켜준 게 아니에요? 응? 나여서 지켜준 게 아니에요? 지켜지는 것처럼 포장도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지켜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그랬구나, 오빠는. 아니지. 난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솔직히 내 왁구가 진짜 뭐 김인호나 이런 애들처럼 그런 왁구였으면은 이미 키스 박았지. 진짜로. 근데 이게 모니터링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존나 더럽다니까? 아니 그게 내가 아니라 스킨십 하는 모습이. 원래 오빠가 눈 여자한테 풀려. 내가 눈도 약간 아니 방시혁 과야. 눈도 약간 좀 개소리야 뭐라 그러지? 그니까 오빠가 원래 여자들한테 눈 약간 장광 아저씨야. 그래야 눈도 살짝 풀려갖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말을 있으면은 못 그게 알아듣지 존나 더럽다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흑역사가 된다고, 주영아. 우리 서로를 케어하기 위함이지. 나도 남잔데 나라고 너안 안고 싶겠냐? 나라고 안 딱딱해지겠냐? 왜 안 모르니? 궁금해. 그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주영아, 말좀 해봐. 어? 어? 닥쳐. 왜 그래 또? 너 자려고. 잘 거야? 그럼 잠깐만 뒤로 와봐봐. 잠깐만. 다른 여자한테 오라고 해. 오빠 맨날 그런 여자한테. 아, 진짜 삐지는 거 미치겠다. 그만 삐져봐. 아, 힘들다. 그래, 자게 두자, 여러분들. 주영아, 근데 앵글 위로만 올라와봐. 그렇게 자면 네 팔, 저기 돼, 저려. 아이, 팔 저리게, 저기 하지 말고, 자, 근데 자려면. 오빠, 잠시만.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아이, 좀. 왜, 근데 오빠, 이게 더 문제 아니야? 너 좋아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안고 자는 게 오빠 미래를 위해서 안 좋을 수도 있어. 맞잖아. 아, 좀 닥치고 자라. 오빠 미래의 부인이 냉철해. 아이씨, 냉정해. 오빠 미래의 여자. 그만해. 미래 여자친구. 그만해. 아우씨. 알았어. 왜? 나봐, 알았어.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정상적으로 누울게, 내가. 딱팔 꺾일 것 아, 그래? 같아서 그래. 그니까 왜, 아니, 이거 오빠. 자, 아니. 돌아봐봐. 아, 왜 이러는 돌아봐봐. 나 오빠. 돌아봐봐. 아니. 돌아봐봐. 자, 자자, 주영아. 나 시집 못 가. 나한테 와.
아니, 오빠. 그만해, 핸드폰 보고. 나 핸드폰 안 보고 있다. 누가? 나 또라이 맞아. 몰랐어? 이게 맞나 싶다. 씨, 그래. 채팅도 안 보이고. 아니 그래 맞잖아. 오빠 나 오빠 여 아, 나 오빠 못하겠어. 아, 나 여자들은 진짜 잔소리 많이 못하겠어. 봤어. 아, 나 못하겠어. 나 오빠 이 여자 잔방 아, 많이 하는 거 많이 잠깐만. 고개 좀 봤어. 들어봐봐. 나 진짜 잠깐만, 잠깐만. 꺼져. 말하고 짜증나니까 진짜. 봐봐. 오빠 깊은 팬들이래. 원래 오빠 여자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 되게 길게 왔어. 연락이. 눈좀 긁어주라. 싫어. 빨리. 나한 번도 오빠랑 이렇게 방송하면 스트레스 받은 적 없거든? 근데 스트레스? 눈좀 스트레스. 긁어줘. 5번. 내 알았어. 등을 1, 2, 3. 1, 2, 3, 4, 5. 그러니까 내 등을 나 전화번호라고. 알았어. 근데 나한 번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 없어. 근데 오늘따라 왜 난리야? 약간 왼쪽. 오죽 오빠가 나한테 싫어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냐고. 나를 왜 이렇게 밟아, 너는? 조금 밑에. 아, 짜증나. 좀 위에. 약간 왼쪽. 거기 찢어줘. 아우, 좋아. 아우, 시원해. 아우, 좋아. 아우, 너무 좋아. 홀리 팍킹 쉣. 그거 찢어줘. 뭐가 났나 봐. 존나 간지러워. 찢어줘. 나등 찢어줘. 됐어. 됐어. 그만. 나왜 난리냐고, 오빠. 뭐가 왜? 왜? 뭐 때문에? 왜 나를 그렇게 밟냐고. 뭘 밟아. 너 밟으면 죽어. 그만 칭얼거려 이제. 너도. 너 쪽지 그만 봐라, 주영아. 응? 나 별로 쪽지 그런 거 없어. 이번에는 아까 그 새끼 공수? 뭐였지 닉네임이? 뭐였더라? 뭐 땡땡 공수였잖아. 뭐였더라? 주영아, 코트 같은 놈한테 가지 말고 차라리 나한 번만 만나보면 안 돼? 존나 역겨워. 바보 공수. 닉네임 바보 공수 시기. 미안하지만 둘다안 만나는 게 맞아. 아, 그냥 즐기러 형님께서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쪽지 좀 그만 보내라. 방구석 글베이들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 오늘 이후로 어차피 남자를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아씨.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오빠, 근데 뭐 지린 거 아니야? 아니, 안 지렸어. 아니, 확인해볼게, 잠시만. 오빠, 지렸어, 100%. 안 지렸어, 안 아니. 지렸어. 안 지렸어. 아, 왜, 그래. 아, 내 엉덩이 만지려고 그래. 미친. 야, 씨발! 아, 너안 왜? 되겠다. 일로 와. 일로 와. 봐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부는 진짜, 씨. 아니, 나 여기 안에서 방구 한번 쏴주면 너 진짜 그땐, 너 진짜. 100개 감. 1000개 감사합니다. 그냥 즐기러 헐! 형님께서.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살초기가 또 뒤질래 씨발이라나 하고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홀리 감사합니다. 쉣. 너무 오빠, 감사합니다. 나 오빠한테 고맙습니다. 복덩이다, 인정? 그래, 오늘 마지막이니까 즐겨. 귀엽네. 야, 근데 너는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존나 햄스터 다람쥐 느낌이야. 너 너. 스물
2살, 23살 때 존나 귀여웠을 것 같아. 그때 되게 이뻤지. 맞지? 방송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말에 짜증나. 왜? 왜? 아, 모기가 있어갖고. 아니, 오빠 왜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좋으면 좋은 거고 말. 너 여친 있니? 아, 없어. 있지? 없다고. 뭐 어장관리하는 여자 있어? 왜 이래? 없어. 아, 존나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존나. 아, 진짜 씨발. 진짜 존나 땡땡거리네, 진짜. 땡땡땡땡. 어, 이 정도 땡땡거릴 수 있잖아요, 그쵸? 얘가 이상한 거죠. 왜 이러는 거야, 얘? 너 근데 올림머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나 이상형이 그거야. 나 맨날 올림머리 하고 다니잖아. 나 몰랐어. 올림머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해줘. 해. 줘. 아니 아, 얘가 약간 아, 이마가 아, 진짜 이쁘네. 거의 뭐 조여정 씨급이야. 어? 방구 냄새나? 방구 장난이지. 안 나가지 방구 냄새가. 미안해 미안해. 어때 맡아보니까. 그냥 자지러지지. 방구는 아까 그러니까 입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방구 끼고 입을 한 번도 들썩거리지 않았고 그 자리에 가스가 머물러 있었나 봐. 어때? 장난 아니지. 심하지? 그치 장난 아니지. 아 근데 내 방구 냄새 맡고도 이렇게 십정색 안 빠는 사람 네가 처음이다. 없이 비 좋네. 너무 귀여워. 방구 냄새가 나 귀엽다고? 똥꼬 냄새 맡을 수 있어. 어? 아, 똥. 똥꼬 냄새 맡겠다고? 아니 왜 그래? 아 하지 마. 왜 그래? 아 하지 말라니까. 아 주영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에바 미친. 똥꼬 냄새를 왜 맡아? 아씨 머리 막. 너 뭐 강아지도 아니고 왜 똥꼬 냄새 맡으려고 그래? 나 원래 강아지야. 왜? 나 아 머리 묶고 이랬지? 머리끈이 없네. 아 머리끈 저기 있다. 화장대 저기 하나 있더라. 여기. 어 뭐지? 아까 하나 봤는데. 오빠. 응? 왜? 귀여워. 나? 아 목소리 왜 저래? 나 방구 냄새가 내가 내 방구 냄새 귀엽다고? 근데 오빠. 방구는 왜 이렇게 뭐야 존나 섹시해? 섹시하다고 방구 냄새가? 뭐 하는 거 아니야? 당황스럽다. 오빠. 36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너 오빠 좋겠다.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혹시 미각 잃었어? 약간 방구 냄새 때문에 약간 좀 그 무슨. 웃음 아니 좀 약간 좀 약간 전두엽 저기 상실된 거 아닌가? 후각이겠지 오빠. 어? 후각이겠지. 어. 아니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너를 좋다고 하는 게 되게 좋은 일 아니야 오빠? 아니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인데 내 방구 냄새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를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게 좋은 일 아니야? 어, 좋은 일이지 근데 나 좀 약간 처음이긴 하지. 너 자주 있잖아. 아니 어떤 여자가 나한테 내 방구 냄새 맡고 좋아해? 말해? 말해? 말해. 진짜 말해? 말해. 진짜 말하나? 아니 말하지 마. 나요. 아 이거 왜 안 없어? 짜증나게. 이거 아 됐다. 됐어 됐어. 너 나 없이 못 살아. 정신 차려. 와 진짜 좀 알았어 알았어. 진심으로 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돼. 짜증나니까.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 기회야. 응 알았어. 너 이미 나 자존심 많이 상하게 했어. 알았어.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알았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너한테? 아니 아니 그 돈 보고 사귀냐 이런 얘기하는 시청자들한테. 아, 돈 보고 사귀.. 너 돈 많아? 뭐야? 근데 왜 자꾸 반말질이야? 아니 진짜 오빠한테 돈.. 나 오빠 돈 보고 사귀니? 응. 어? 돈 보고 사귀냐 이 얘기에 대해서. 아 진짜? 반박 좀 해줘. 그럼 재수없게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아, 근데 저는, 되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많이 사랑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돈을 버고 그걸 이용해서 크기엔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너무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네. 근데 이거 재미없잖아. 재밌게, 약간, 솔직하게 딱 말해. 어떻게 말해야 돼? 난 그래. 돈은 관심이 없어. 그럼 이런 말이 맞네, 이러잖아. 너 그러면은 알바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봤어? 아무것도 안 해봤다고 알바를? 나한번 친구 대신에 당구장 1일 알바 해봤어. 지금껏 살면서? 30년 살면서? 아빠가 나 못하겠어, 알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제가 뭐 재수없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오빠의 돈을 보고 만난다고 하실 분이 있다면, 대충 알기로 오빠보다는 우리 아빠가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그거야. 굳이 말하면. 난왜 자꾸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돈이 중요하다면 그거 같아. 왜냐면 돈으로 누굴 판단하고 만나는 게 너무 불행하잖아.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돈으로 판단하고 만나는 게. 난 너무 불행할 것 같아.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부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자면, 그냥 굳이 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만나기에는 불행하다는 거죠. 알았어, 이제 닥쳐. 얘들아, 난풍 쏘려고 노가다 한다. 그래, 나도, 그래도 심폐쇄. 몰라. 인력서 늦었다. 지금이라도 뛰어나가.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굳이 내가 돈으로 오빠를 본다, 이런. 그냥 즐기러 형님께서 또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노가다 출근하실 시간입니다. 형님들 가시죠. 그래. 너 근데 이 머리 진짜 잘 어울린다. 이 머리 여자가 잘 어울리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비율이 좋아야 돼. 33, 112, 뭔지 알아? 그딴 건 모르겠고. 이마가 이뻐. 그냥 내가 좋은 거 나니까. 봐. 그냥 나는 그런 거야. 그만 말해라. 너가 다 말해놓고 아, 짜증나. 그만 말해. 아, 내 여자랑 진짜 오랜만에 이러고 있는다. 이 맛이구나. 그랬구나. 세상을 가진다는 거. 너가 내 세상이야. You are my world. 이렇게 많이 먹는 거래. 족같은 소리 하지 말래. 네가 들어. 그래. 뜬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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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응? 소주 갖고 와. 와, 형님.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그냥 즐겨라, 형님.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진짜. 못 빠진 소리 그만하시고, 그만 주무시죠, 좀 자게. 알겠습니다, 형님.
청라 찾아가 진짜 죽이고 싶다 형 나를? 리옹남님 감사합니다. 방구 그만 끌까요? 너 오빠 예전에 병 아니야? 아니 근데 뭔가 아우. 너 오빠 오빠 나 이렇게 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아 나 오빠 이렇게 잠방하는 거 많이 봤거든. 근데 제대로 안아줄 거 아니면 꺼졌으면 좋겠어. 그래. 나 그냥 그 여자들이랑 똑같기 싫어서 미안. 선택해. 아니 더 안으라고? 안을래 꺼질래. 그럼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진짜. 알았어. 진짜 화장실 한 번. 아 이제 아랫배 아프다. 아 근데 조금 약간 역겨워서 다른 여자랑 똑같이 뭐 그렇게 하는 거. 벌레도 아니고. 내가 너무 다 봤어 그런 거. 너 은근히 내 방송 많이 봤다. 너 나 언제부터 좋아했냐? 미스테리네. 뭐라 새끼. 이름도 말해줘. 최초 파비 커플은 아닌걸? 나 정신 차렸어. 나 솔직히 지금 더 술 더 먹고 싶어. 근데 이제 하도 내가 뭔가 실수한 것처럼 하니까 그냥 참는 거지. 과거 얘기 안 하고 싶어. 근데 이미 내 과거에도 자꾸 이지랑 하는데 내가 왜 참아야 돼. 그래. 그니까 그거야. 나한테 오늘 쪽지도 다 그거야. 내가 자존심을 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미안 쏘구나. 진짜 너 문제 있는 거 같아. 준석에서 미안하지만 방송만 같이 하면 이렇게 이입하는 거 좀 역겨워. 미안. 그렇게 따지면 은재쿤도 넣어주고 채무도 넣어줘. 다 방송 같이 했는데 왜 아까부터 계속 그러는 거야. 안타깝다. 쪽지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떤 게 좋은 건지 계속 얘기했지. 근데 난 그래. 난 물론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다 그냥 알건알 거고 한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그냥 지금 당장 좋은 건데 자꾸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일부러 방해하는 느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근데 간짬뽕님 진짜 눈치가 없는 건 아니니까. 나 쪽지 잘못이에. 솔직히 쪽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진짜 못된 거일 수 있지만 좀 역겨워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울어서 미안해. 온 건 미안해. 근데 좀처럼 막 오빠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나서 그냥 막 온 거지 오빠 때문에 온 건 아니니까. 근데 나 안 울어도 자꾸 웃다고 하더라. 나 진짜 안 우는 거거든. 안 우는데 이러더라. 사채비 10? 뭔 소리야. 내가 이 화장이 눈빛이 촉촉하게 화장을 했나봐. 아까부터 자꾸 운데 나 안 1도 나 감정이 없는데도 운데 나 자존감 되게 높은데. 내가 눈이 커서 자꾸 운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왜 울어 이렇게 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고 하는 거 같아. 근데 진짜 10번 중에 한 9번 8번은 안 울었거든. 나 별로 나 감정 없는데 계속. 난 그냥 지금
되게 그냥 좋은데. 네, 사촌님. 상황이 뒤바뀌었다고요? 모르겠어. 그래, 맞아. 근데 나는 솔직히 알아서 잘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마. 나 얼빠? 저는 병약한 사람 좋아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상형이 병약한 사람이에요. 병약한 사람. 나 처음 봤을 때 예뻤다고? 그때는 살이 별로 안 쪘나 보다. 지금 많이 좀 찌긴 했지. 병약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친한 사람들 그 약간 그거에서 내가 병약한 사람 좋아한다. 근데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나한테 좋은 사람일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말이든 아니든, 난저 응응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엽고, 단순하게 귀엽고. 담배 피고 왔어. 놀랬어. 잠이 안 와서. 에? 잠이 안 와서 담배 피고 왔어. 그랬네. 오빠, 진짜 미안해. 나 호주 가고 싶어. 미안해. 오빠, 돈 많아? 오빠, 차 있어? 오빠, 나 비싸. 왜? 어? 안녕하죠. 아이, 자자 이제. 그만하고. 이불 제대로 덮고. 그거 맞아?
아이고, 그냥 즐기러 형님.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나이다? 나이도? 고맙습니다, 형님. 방종해달, 아, 안 돼, 안 돼. 진짜 큰일 나, 방종하면. 방종하면, 주영이 오늘 휴방할 듯, 예. 안 돼요, 안 돼요. 대참사 납니다, 예. 르뿌가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르뿌 고마워. 아니야. 응? 나안 돼. 뭘? 방송 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방송 안 해도.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바이크 타고 평양냉면 좋아해? 너 오빠 응? 한남동 대한 세 그걸 알아? 눈썹 너무 들지 마. 주름살 생겨. 아이, 저기, 인천에 진짜 맛있게 하는 평양냉면 집 있어. 한남동 가 한남동? 싫어. 뭔가 지역명이 마음에 안 드네. 진짜 머리가 동글동글하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막 머리 많이 굴려주셨나 보다. 응, 엄마 아빠가 스모프가 나왔잖아. 나는 엄마가 눕혀놔갖고 뒤통수에 욕창 생겼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 나 프로토스 대가리야. 질럿 대가리. 20살 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뒤통수 개납작해갖고 약간 욕먹을까봐 일부러 완두콩 동그랗게 대가리야. 만들었대. 완두콩 대가리. 나 뒤통수 나 개납작하거든. 원래 이름 주은이었어. 근데 바꿨어. 나 이름 원래 윤다람이었어. 사람이랑 뽀뽀하고 싶다. 하지 마, 안 돼. 응, 알아. 내일 후회한다, 너. 난 언제나 후회해, 너를 만나는 거. 나 만날 거 후회한다고? 왜? 비밀이야? 알았어. 돼지한테 빠지는 게, 돼지 남자는 진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 빠지는 게 어렵지. 돼지 여자한테 빠지는 것도 똑같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돼지 여자는 싫어. 난 싫어. 응? 왜? 그만 좀 하고 빨리 자라. 오빠, 응? 근데 이렇게 안 꺼지는 거 아, 별로 아닌 것 같아. 그지? 그지? 꺼져, 응. 알았어. 왜 후회할 짓을 하냐? 등봐 미친놈? 어허 거북이 등이래 등이 존나 아프다고?
탈모, 비만, 똥땀, 백태. 이 모든 게한 명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넌 진짜 신이 저주를 받았다. 믿기지가 않는다. 넌 인간의 길을 저버렸다. 재앙이다, 재앙. 너는 인간 재앙이다. 신은 날 버렸다. 윤재앙. 윤재앙이란 말이 존나 웃기네. 아유, 뭐, 이거,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신의 장난. 윤태원이 신을 안 믿는 이유. 그래도 전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자니? 얘 사과머리 하니까 진짜 이쁘다. 여자들 이 머리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마 다 드러내고 이렇게 딱 묶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얘 여기에 듬성듬성 잔머리 있어요. 아이유 마냥. 여기에도 잔머리 있고. 사귀는 거 아니고, 오늘 좀 많이 가까워지긴 했어요. 전에는 제가 이제 그냥,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좀 밀쳐냈다고 해야 되나? 제 주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무 욕도 많이 얻어먹고, 또, 얘도 막 자꾸 옆에서 울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버렸죠, 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진짜, 솔직하게 행동할 걸 그랬어요. 솔직히 요리가 좀 컸어요. 요리 진짜 잘하던데요. 부채살, 살치살 가지고 저렇게 시즈닝 제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요리 하는데 할줄 알더라고요.
주영아, 자는구나. 처음 봤을 때도 귀엽게 생겼었어요. 처음에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때 처음 아 3년 전에 처음 봤었는데 그때도 얼굴도 쎄하얗고 머리도 조그맣고 키도 작고 귀여운 애가 수줍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때 타비제이로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자꾸 지가 무슨 음방의 어머니래요. 그래서 뭐야 미친년은 이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름 방송도 7년 넘게 하고 음악 카테고리에서 나름대로 입지도 있고 명망 높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자들이랑도 친하고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고, 오래돼서 처음으로 또 청라에 이렇게 이사 왔다 그러더라고. 카톡도 오고, 살톡 오고 이러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다음에 방송이나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느 타비제이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대하고, 별 생각 없었는데 공방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다 같이 공동으로 무대를 하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듀엣곡이나 하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렀는데 글쎄 그때부터인가 갑자기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절대로 근데 그냥 귀엽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앵기더라고요. 뭐지? 원래 이런 건가? 정이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제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편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방송에서 좀 재미를 주려고 오이도를 같이 갔죠. 바이크 뒤에 태우고. 조그만해서 그런지 뒤에 이렇게 탠덤하는데 제 뱃살 꽉 부여잡고 바이크 탈때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상하더라고요. 나이도 서른이니까 20대들이랑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술을 좀 많이 마셨죠. 갑자기 5천 개 넘게 터지면서 텐션 올려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리고 약간 억지 로맨스, 그리고 좀 약간은 눈살 찌푸려질 수도 있는 그런 스탠스로 방송을 했어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콧방귀들이. 오랜만에 보는 그런 느낌이라. 같이 술다 먹고, 저도 집에 가서 자고 싶어서 바이크를 탁송 보내고 택시를 불렀죠. 옆에 무슨 방파제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좋은데,
거기 앉아있더라고. 옆에 앉았는데 이 바닷바람이 촥 부는데 머리가 하늘하늘 날리면서 새하얀 피부로 싱그 돋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 뭔가 느꼈죠. 아, 이거 뭔가 시그널이구나. 그래서 뒤에 있는 카페로 데려가서 커피 마시고요. 택시 타고, 그러고 잠들었어요. 저희 집 도착하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생각나더라고요, 계속. 근데 또, 얘도 자고 일어나서 제가 생각났는지, 집에서 해장하라고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얘가 해준 밥을 먹는데 첫 소리를 뜨는데 맛있더라고요. 된장찌개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가고, 그러고 집에 저 혼자 있는데 계속 생각났어요. 근데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 방송적으로만 보고. 방송 꺼져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말 걸고 그러면 좀 찐따 같잖아요. 음흉해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원래 방어 기제가 좀 심해요. 못생겨서요. 원래 못생길수록 유혹에 취약하거든요. 계속 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방송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뭐 꼬셔보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티날 것 같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자 그렇게 했는데 얘도 절 생각했던 걸까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벌써 방송적으로 5번이나 만났어요. 제주도를 가잖아요. 26일날. 그땐 솔직하게 고백하려고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있는데. 이젠 좀 진지하게 만나야죠.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할게요. 많이 막아봤는데, 철옹성에 뚫렸어요. 저 이제 잘게요.
미안해요. 헤이 구글, 10시간 잔잔한 수면 음악 들려줘. 헤이 구글, 소리 70%로 올려줘.